그냥 마음이 여기 찢어질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본인은 뭐랄까, 부모 형제덕이 없다. 엄마 손에서도 못큰것 같아. 할머니 손에 컸어? 눈물 날라고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남자로 만났어?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얼굴이 되게 앳돼 보여. 앳돼 보이고 진짜 가장 지금 본인이 놀라이거든. 놀라이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 배가 나와서 임신을 한것 같아서. 남자는 몇 살이야? 24살이요. 24살? 네. 본인은 몇 살이고? 19살이요. 24살 용띠네? 네. 용띠하고 닭띠 만났네? 네. 헐, 우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지금 잘 어? 모르겠어요. 성격 맞아? 절대 안 절대 안 맞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이 얘기 나놓고도 너 이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안 살고 싶어. 그지? 지금 애기 때문에 할수 없이 지금 붙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하니? 어떻게 하면 좋니? 아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나. 나 눈물 울고 싶다, 야. 나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하면 좋니? 응? 그냥 의지할 데가 없어서, 네가 할머니 손에 커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남자한테 의지한 것 같아. 그치? 사고 친 게, 이 남자를 그냥 얼떨결에 만난 게, 너 이렇게 된것 같아. 그치? 아우, 근데 어떡해. 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응? 그래서 답답해서 온것 같아. 응?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얘하고도 또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게 승질이 지랄같거든. 그치? 네. 승질이 지랄같아서 뛰쳐나가고 싶은데 애 때문에 지금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먹주사 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아니, 꺾고 더러워 죽겠어. 그지? 근데, 왜 자꾸 너였지? 신기가 보이지? 너 꿈꾸지? 꿈도 꾸고 막 어떤 거 보이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같은 팔자거든. 그래서 너 지금, 근데, 나한 가지 또 물어보자.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할머니가 이 길, 제자길 갔잖아. 그지? 근데 지금 다 내모셨지? 네. 지금 눈에 좀 이렇게 태성한 게좀 보이는데, 근데 동자가 너한테 붙었어. 다 태성하지 않았어. 동자가 너의 집에 왕래를 하고 할머니가 왕래를 한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신이야. 할아버지가요? 그 할아버지 말고. 아. 할머니 모셨던 신이 너의 집 왕래를 한다고. 어쩌면 좋아. 너 꿈에서, 어? 꿈에서 이 소리 안 들었어? 많이 들었지? 내가 지금 이 소리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흔드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미칠 것 같아. 아, 눈물 날라 그래. 진짜 미칠 것 같네. 응? 어떻게 하면 좋니? 왜 그랬어? 어?
그냥 조금만 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울리다가 또 만난 게또 그렇게 만났어? 채팅에서 만났어? 그러면. 아니요. 제 남친이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만나다가 이제 좀 일을 아는 사람을 꽂아주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좀 어찌어찌 하다가 살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게 남자지만도 그거 다 같이 잘 사는 건 아니야. 그지? 집에 들어와 사는 거야? 저희 할머니 집이에요. 아니, 이 남자 집하고 같이. 그럼 할머니 집에 살아? 네, 저희 할머니 집에서. 남자도? 네, 얘네 집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좀, 걔가 작은 아빠 중에 한 분을 좀 꺼려해가지고, 몇번 얘기해봐도 이제 좀, 핑곗거리가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부딪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허락은 안 꺼림직하다 하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할머니 집에서 지금 같이 사는 거야? 생활비는 주니? 일요일이랑 토요일마다 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마다 와? 네. 근데 이제 거기 도우미 아줌마 때문에 지금 엄마가 저한테 거기서 못된 소리 듣지 말고 그냥 와라 얘기를 했었고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도 계속 할아버지 방만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가는 곳이 근데 막 소름 끼치고 옆에서 쳐다보는 시선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옆에서 잤는데 거기서도 할머니가 계속 뭐에 씌었냐 계속 물어보길래 소름 돋아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자꾸 이런 거 보기도 싫다. 할머니 집에 있어도 되는 거냐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거기서 엄마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근데 그걸 하면 좀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좀 시게 들어가지고,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점 같은 거 예전에 봤었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구타라고, 굳이 굳이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쩌지 보다가 들어왔었어요. 엄마 몰래 이제 살짝 거짓말 쳐가지고 또 여기 보러 온다 하면 안 보내주고 뻔하니까 친구 만나러 온다 하고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아휴, 가슴 아프고 미치겠네. 할머니 그 흉기가 너의 치가 하는 거야. 뭔 소린지 알지? 응? 너지 소름 끼치고 너지 실리는 게 너지 지금 저걸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를 지금 몇 개월이야? 지금 18주 됐어요. 18주? 5개월인가? 그 정도 됐어요. 아직도 몸풀레면 아직 멀었네. 그지? 근데 애 나면 네가 키워야 될거 아니야. 남자는 책임 안질것 같아. 떠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얘가 지금 일을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만 온다며. 생활비는 갖다 줘? 네, 10만 원씩 보내주고 겨우 10만 원?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구상권이란 걸 억울하게 맞아가지고 정상적인 일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둘다 많이 답답하긴 했었죠. 걱정이다. 속이 타들어간다, 진짜. 아, 미칠 것 같네. 너 지금 보이는 게,
할머니도 보이고, 애기씨도 보이고, 그래. 네가 만약에 애기를 낳으면,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소리가 나올 거야. 굳이 굳이 가. 애한테는 절대적으로는 안 가죠. 애아치는 안 가지. 진짜 깐내리긴 어떻게 가. 크고선 갈 수도 있다고 들었고, 크고선 이제 네가 가면 이 얘기는 안 가지. 제가 안 가면 얘가 간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가 가는 게 낫지 않아? 네. 그치? 근데 저도 제가 그때 당시 그분한테 얘기했던 게 저도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법당을 만약에 모신다면 제가 잘 모시지 못할 거라고 가정을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일도 못하는 상태였고 만약에 그걸 받는다면 엄마랑 아빠도 시계 호통 칠 거고 이제 뇌물아칠 건데 그런 것도 걱정되고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그건 솔직히 뭐라도 해가지고 감당이 되긴 하는데 그게 몇백 푼이니까 저도 감당이 너무 좀 버겁죠. 그치. 그거는 버겁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신 고통을 받고 살아갈 거야? 신은 죽이지는 않아. 병신을 만들지. 그리고 나중에 시름시름 말라 죽지. 제 본인이요. 가슴 아프다. 근데 저 혼자 결정을 그렇게는 못하고 아니면 신을 눌러야 돼. 어떻게 신바람을 재우셔야 돼.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됐든 본인이 됐든. 그것도 비용은 만만치는 않지. 할머니는 어째 이렇게 일찍 저걸 하셨대? 나이 연세가 좀 있어요. 치매 걸리셔가지고. 치매 걸리셔서 그랬구나. 아휴, 참. 가슴 아프다. 근데, 아이고, 얘는 어떻게 키울 거야? 응?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다. 얘는 어떻게 키워둘 건지. 내가 봤을 때는 애 아빠도 감당 안 할, 책임 안질것 같아. 그게 걱정이야. 지금까지는 그런 기색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도. 본인이 힘들어. 응? 본인이 힘들어. 엄마 아버지 알거 아니야. 애기 가진 거. 엄마요? 네, 알아요. 아빠는? 아빠도 알고.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있으라는 거야? 이제. 집에 들어갈, 지금 들어와 있긴 한데, 집에 제가 마땅히 잘 수도 없고, 이제 화장실 많이 갔기 때문에 아빠가 잠기가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발자국 하는 소리에도 잠 쉽게 깨시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할머니 집에 있겠다는 건데, 거기서는 작은 아빠가 계속 저한테 꾸중 주면서 이제, 왜 네가 여기를 오냐, 계속 그러길래. 그런 소리 듣기 싫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가고 애기 있는 상태에서 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더 크게 스트레스 받고 그럴까봐 작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두달 뒤에 나가겠다 무조건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이고. 병원 가려도 병원 가서 애 낳는 것도 문제다. 그거는 거기 어디지? 남친 아버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지원해 주신대. 하셨어요. 네, 그 정도는 해 주신대요. 근데 언니 인생이 뭐가 되냐고. 일정한 제 엄마를 대서 그렇게 저가는데 아무리 사고 쳤어도 왜 이렇게 일찍 사고를 쳐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어. 언니 인생 언니가 망친 거야. 그지? 만약에 다음에도 이 내가 봤을 때이 남자가 언니를 책임을 안질것 같아요. 애기도 그랬을 때는 만약에 떠날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꼭또 같은 실수는 하지 마. 뭔 소린지 알지? 두 번째는 언니 꼭 항상 피임을 하셔. 응? 언니 인생 더 이상 망가치지 말라고. 언니가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언니는 남자 복이 없어. 남자 복이 없고 부모 덕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언니는 혼자 벌어서 언니가 그것도 스스로 만든 거는 있어. 부모 덕 엄두게 하는 거는 언니가 이제 삐쳐나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언니가 스스로 찾아야 돼. 결국 나중에 이제 내가 신을 받든지 그거는 뭐 나중에 그거는 언니 무고치야. 나중에 언니가 벌어서 돈을 벌어서 저걸 하든지 우선 하셔야 될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할 문제고 내가 봤을 때내 코가 본인 코가 숙자다. 지금 우선 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근데 또 앞으로 더 힘들게 눈에 훤해니까 좀 가슴이 아프단 뜻이야. 뭐이 길은 뭐 응? 언제든지 뭐갈수 있는 길이고 어차피 뭐 응? 막말 따서 근데 이제 19이니까 그지? 아이고 안쓰러운 것뿐이야 내가 좀 안쓰럽고 먹먹하다 진짜 이제 19인데 어떻게 나서 어떻게 키우는가 싶어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야지 엄마 많이 도와주고 응, 잘하는. 그래도 딸이니까 도와주셔야지. 그지? 그래서, 뭔 얘기 듣고 싶어서 왔어? 사실은 좀 뭐라 해야 되지? 계속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응. 저도 이게 맞나, 이게 불안한 거예요. 처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을 잘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몇몇 계속 이제 저도 좀 계속 그런 말을 하시니까 저도 아, 이거는 그냥 수법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법이 아니야. 할머니의 집그 신들이 안 떠나서 거기에 이렇게 자꾸 비치고 도댕이는 거야. 그분들이 태상을 내가 봤을 때 태상을 잘못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언니한테 소름 끼치고 언니한테 느낀다는 거 울고 느낀다는 거는 그분들이 태상을 잘못해서 하신 거야. 아, 그것 때문에? 꿈도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기이한 현상들이 좀안 맞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그 옛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갈색 옷 쓰고 이제 돌아다니는 제사 그거 있잖아요. 그거 쓴 사람이 집 안에 누워가지고 근데 집 안은 막 예전 그 조선시대 집이 아닌 그냥 일반 평범한 옥탑방 같은 집? 그게 누워가지고 아나안가 이러고 있고 제가 거기서 이제 발로 이제 치면서 아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쩔 때는 남자 두명서 있고 제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 두 명은 파랑 색깔 그 관사 그런 걸한명 있었고 한 명은 빨간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꿈이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건너뛰고 건너뛰다 보고
그런 거는 까만 거옷 입고, 그러니까는 파란 거옷 입고, 빨간 거옷 입고는 잡신들이거든. 이제 태성을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 그분이 하실 때 태성을 잘못해서 잡신들이 꼬인 거거든. 잡신들이 꼬여서 자꾸 언니의 직업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그 꿈속에서 진짜 생생하게 어떤 남자가 저한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길이 두 갈래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다른 길로 가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전 옆에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얼굴이 앞에 있는 것처럼 진짜 온몸에 소름돋지, 너 무슨 사람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데, 그때, 아, 나 이런 꿈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 이러는데, 생각 전혀 안 하고, 꿈 같은 것만 꾸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런 점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거기서는 엄마는 동의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꿈들도 조차를 그렇게 생생하게 꾸기도 좀 벅차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온몸이 붓기가 오르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소금 있지? 네. 소금하고 팥하고 섞어서 종이컵에다가 섞어서 구석구석 놔. 집에요? 응. 팥하고 소금하고 섞어요. 굵은 소금이요. 네. 굵은 소금이어야 돼. 굵은 소금을 구석구석 컵에다 종이컵에다 담아서 가득 담아서 구석구석 갖다 놔. 주방에도 갖다 놓고 화장실도 갖다 놓고 방 언니 잠자는데 방에도 갖다 놓고 구석구석 갖다 놓으라고. 거실에도 놓고 방에도 놓고. 그러면 그 꿈이 안 꺼질 거야. 그리고 잡신들이 이제 물러날 거야.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엄마와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 같이 살아요.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에 이제 거기서 제가 도우미 아줌마가 계속 저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응. 엄마가 거기서 살지 말고 그냥 와라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또 가가지고 그런 걸 놓는다고 되면은 엄마는 왜 이런 것을 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얼떨떨하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또 그런 점에서 화내는 것도 받아들이기도 이제 좀 벅차고 걱정이죠. 그러면,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일회용 봉지에다가 한 숟갈을, 팥을, 저기, 마트에 가면 팔아요. 반대짜리, 조그만 거 반대짜리를 사서, 이제 일회용 봉지에다가 요걸 이만큼 담아요. 그래서 양쪽이 주머니에다가 넣고 자든지 갖고 댕겨봐. 사실요. 그러면 잡신들이 안 붙어요. 그렇게 갖고 댕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 몸에도 수비가 빠지고 이제 잡신들도 떨어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 그렇게는 아마 뭔가는 틀리실 거야. 몸이 좀 가볍고 좀 일이 이제 그 꿈을 안 꿔줄 거야. 팔은 저린 거는 못 푸나요? 팔절인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러면 꿈에서 막 이게 잡아당기고 막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잡아당겨 한번 해보세요. 꿈에서는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누워있을 때나 이쪽으로 배지도 않았는데 이쪽이 저려 있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도 팔이 막 지금도 막 저리고 좀 이게 그냥 몸에 신경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집에 가셔서 굵은 소금 있죠? 굵은 소금을 저기 커피 수저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세번 찍어 잡숴. 세번 이렇게 찍어 먹고 물 맑은 물한잔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숨 푹 주무셔. 그러면 이 저린 것도 없어지고 조상을 빠져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가 현재로서는 언니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지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그 방법밖에 없어. 응? 팥을 갖고 댕기시고 굵은 소금을 갖고 댕기셔. 근데 지금 상황이 언니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상황이 그래. 이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엄마가
좀 언니 얘기를 들어줍니다. 언니는 싹 무시해버리거든, 엄마가. 무시해버리고 싹 깔고 뭉겨버리거든. 엄마는 고집시켜서 아무 말도 안 듣거든, 언니 말을. 그지? 네. 그러니까 언니는 혼자만 몸달아, 사실은. 혼자만 느끼게 되고, 혼자만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언니의 방법을 내가 한 일러드리는 거야. 일러드리니까 가서 그거를 잡숴봐. 소금을 이렇게, 이제 커피 수저로 이렇게 조금 넣고, 세 번을 이렇게 찍어 먹고, 물을 한 컵을 먹어요. 그리고 우선 졸리면 주무세요. 주무시고 팥을 이제 한 숟갈을 이렇게 떠서 일회용 봉지에다 담아서 놓던지 아니면 그냥 한 숟갈 떠서 그냥 주머니에다 담아 놓던지 거기서 지니고 댕기세요. 그러면 잡신들은 안 붙을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몸에 지금 허주도 붙고 지금 꿈자리가 좀 저간 거 보니까 그게 자꾸 시달리는 것 같아요. 시달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하실 답이 오실 거야. 그게 답일 거예요. 언니가 좀 답을 찾으려고 온 거거든, 사실은. 해결 방법, 돈안 들이고 찾는 방법이 있나 하고서. 근데 그거는 돈안 들어가고 해결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 알았죠? 네. 나중에 연락을 주세요, 이 네, 나프. 감사합니다. 네.